안녕하세요.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집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호천시 선단동에 있는 곳에 나왔습니다. 여기 현장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 개별 세대에 다 루프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 활용도가 너무나도 좋습니다. 날씨 좋은 날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기도 좋고 자녀들이 있는데 물놀이 하기도 너무나도 좋습니다. 그리고 주변으로 초등학교 도보 이용 다 가능하고요. 대학교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게 7호선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집값 호재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주변 인프라로 대형마트까지도 차량 2분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장 보는 것도 너무 편안하고요. 여기 주변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옵션도 많고 집이 너무 이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. 일단 루프탑 안에 한번 보시고 집 보도록 하시죠. 자, 이렇게 옥상에 커다란 개별 루프탑이 있기 때문에 날씨 좋은 날 활용도가 너무나도 좋습니다. 자녀들 물놀이 하고 싶으면 물놀이 해도 되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고기 구워 먹기도 너무나도 좋습니다. 자, 이제 안에 들어가서 집 보도록 하시죠. 출발! 자, 첫 번째 전실부터 가보겠습니다. 일단 10만 수납장은 키 큰 장으로 4칸, 옆에 또 4칸, 총 8칸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많은 신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. 신발 많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밑에 중년 시공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으로 시공 안 하셔도 되고 양 옆에 띄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신는 신발 넣어서 보관하시면 전실 훨씬 더 넓게 깨끗하게 이용 가능합니다. 그럼 안으로 들어오시면 중문 슬라이딩 3도어 시공 잘 되어 있고요. 중문이 있으면 단열 방음에 너무나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중문은 무조건 필수입니다. 자, 이제 첫 번째 방 한번 가볼게요. 자,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. 일단 여기 좋은 점이 창이 통창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감 너무나도 좋습니다. 그리고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시공 되어 있고요. 방 사이즈 크기 때문에 침대 놓고 책상 놓고 하더라도 우리 자녀가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넓게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작은 방 요게 끝이 아닙니다.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또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붙박이장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이쪽 자녀가 옷 걸어놓고 이용하기에 딱 충분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는 이쪽으로 보시면 다 방마다 개별 난방기가 있기 때문에 난방비도 훨씬 더 적게 나옵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. 두 번째 방입니다. 두 번째 방도 사이즈 엄청나게 크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. 여기 안방 아니고 작은 방이에요.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. 창 또한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체감이라든지 환기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방 사이즈 크기 때문에 침대, 책상, 붙박이장까지 놓더라도 전혀 좁은 느낌 하나도 안 드실 거예요. 자, 이제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주방 가기 전에 메인 욕실 한번 가볼게요. 죄송합니다. 자, 메인 욕실이고요. 줄눈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줄눈 시공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욕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일 끝나고 반신욕 하면서 피로 풀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선반은 젠다이 선반으로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손 세정대나 뭐 치약, 칫솔 같은 거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수납장, 이렇게 큰 거울 달려있는 수납장으로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. 샤워기 시공 잘 되어 있고요. 자, 이제 주방 쪽으로 이제 가볼게요. 주방 보고 놀라시면 안 됩니다. 주방 너무 좋습니다. 옵션도 많고요. 일단 옵션 설명 한번 드릴게요. 냉장고 옵션이고요. 냉장고 옆쪽으로 이렇게 장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많은 주방용품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식탁 따로 놓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6인용 식탁까지 거뜬히 다 수용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쪽으로 옵션으로 보조 인덕션 시공되어 있고요. 요거 식기세척기 옵션입니다. 그리고 인덕션 3구짜리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.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진짜 냉장고 쪽 그리고 하부장, 상부장 수납장 깍깍 채워놓기 때문에 주방용품 많더라도 걱정 없이 다 수납 가능합니다. 자, 이쪽 안쪽으로 또 돌아오시면 보조 주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. 요거 가스레인지 2구짜리 옵션이고요. 이쪽 바로 위쪽으로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뭐 생선 요리 같은 거 이쪽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쪽으로 보시면 또 진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쁜 뭐 그릇 같은 거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밑에도 수납장, 이쪽에도 수납장 진짜 많이 채워놨습니다. 안쪽으로 돌아오시면 사용실 공간입니다. 이쪽도 마찬가지로 줄눈 시공 다 되어 있습니다. 이쪽 공간에는 워시타워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체감 좋고 환기창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도 너무나도 좋습니다. 자, 주방 요게 끝이냐? 아닙니다. 또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용품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주방 진짜 이쁘지 않나요? 우리 주부님들이 너무나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안방 한번 가볼게요. 안방입니다. 일단 안방 크기 사이즈 보이시죠?
진짜 크게 잘 빠졌습니다. 그리고 채광이 좋은 게 이쪽에도 창이 있고 이쪽에도 큰 창이 있기 때문에 채광은 너무나도 최고일 것 같습니다.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. 안방인데도 5문형 천장으로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집이 훨씬 더 개방감이 좋아 보이실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보조욕실 한번 가볼게요. 보조욕실인데 보조욕실 같지가 않게 사이즈가 진짜 크게 잘 빠졌습니다. 여기도 줄눈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공 안 하셔도 되고요. 샤워할 수 있는 공간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샤워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. 샤워기 해바라기 수정 시공 잘 되어 있고 선반 젠달 선반이기 때문에 손 세정제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메인 욕실처럼 이렇게 거울 안에는 커다란 수납장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. 자, 안방도 요게 끝이 아닙니다. 자, 여기 공간 보이시나요? 드레스룸 진짜 크게 되어 있습니다. 요거 드레스룸 장 다 옵션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액세서리나 뭐 벨트 같은 거 다 넣을 수 있게 요거 수납장까지 완벽하게 시공되어 있고요. 파드룸까지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의자만 놓고 여기서 화장하신 다음에 외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거실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자, 거실 보여드리기 전에 야외 테라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. 여기 1층에 이렇게 커다란 야외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테이블 놓고 날씨 좋은 날 커피 마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가족들끼리 옥상 올라갈 필요 없이 여기서 고기 구워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또 이렇게 개인 텃밭이 있기 때문에 뭐 상추 같은 거나 아니면 이렇게 미니 화분 같은 거 놓고 사용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다시 거실로 한번 가볼게요. 자, 거실입니다. 거실 사이즈 크기 보이실까요? 진짜 어마어마하게 사이즈 큽니다. 소파 이렇게 5인용짜리 놓고 그 다음에 거실 테이블 놓고 이쪽에다가 진짜 커다란 TV 놓더라도 가족들끼리 모여서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. 공기순환기까지 시공되어 있고 천장 또한 5문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훨씬 더 좋아 보이실 거예요. 창 통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. 여기 현장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겠죠. 가격대요? 2억대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냥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실입주공 적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여기 현장 무입주로 내지장만 가능하기 때문에 위에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현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